저는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접했습니다. 어떤 개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니 왜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에게 그분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을 주셨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근육병에 걸려가지고 몸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를 잃고 아홉을 가졌고 그분은 아홉 개를 잃고 눈 하나 가졌는데 그걸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고 아직 남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새로운 눈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96회기 때 군성조 총회 부장을 했기 때문에 깊이는 몰라도 곳곳에 다니면서 군성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8년여 지났지만 지금도 감격된 게 우리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그때 이정우 대령이 진급했습니다. 총회 총무를 중심해서 많은 지인들이 진급을 놓고 굉장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그래서 이 목사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은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군선교 후원회 너무 소중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3대 회장이 되신 우리 김문성 목사님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볼 때마다 참 감동스러운 것은 작년에도 굉장히 재난 때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 보고 대단히 큰 목사님이시구나. 이번에도 군성교회에 4,600만 원이 넘게 총이 군성교 군종목사 59명 군선교장 93명에게 이렇게 선교 후원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종제도가 6.25 전쟁 중에 제도가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군복 입은 성직자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을 주고 여기에서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65년에 17개 교단이 민족복음화 운동을 발단으로 해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중심에 계셔서 그때부터 군복음화가 활성화가 돼서 군성교가 황금보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막혔는데 또 가장 안타까운 부분도 군성교입니다. 지금 하루빨리 달려가서 군성교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논산 훈련소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고 해야 되는 이때 막혀서 그래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군경교정 총무님한테 몸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도 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게 좀 가서 가지는 못할지라도 좀 그 사람들은 매주마다 매달마다 나가는 사람인데 이게 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지금 아마 연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16주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야말로 선교 후원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 공복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또 후원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총회의 올해 에스라서 10장 1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해서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야말로 4개월 동안에 그러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순수 혈통이 사라진 겁니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백성들만이라도 어떤 거목선 상실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혼합해 버린 겁니다. 이때 에스라가 어떻게 바벨론의 신앙을 지켰냐?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 오늘 이 시대에 세 가지를 던져줍니다. 첫째는 8장 21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무려 1500km 4개월 가려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상당히 많거든요. 그 거리를 가려면 중간에 때로는 도적대든지 여행객의 생명과 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흔히 많았다. 지금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그냥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왕에게 얘기해서 군대 호의를 받는 것, 무기를 가지고 호의를 받는 것, 이게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취한 자세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첫째는 8장 21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군대가 필요하고 호위병이 필요한데 에스라는 군대를 호위를 거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다. 무슨 놈입니까? 세상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했더니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 대적에서 구해줬다. 놀라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폰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분이 취한 행동은 뭐였느냐? 울었다는 얘기예요. 비상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열어서 무슨 설명서를 발표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울었다. 옷을 찢으며 그렇습니다. 이 행동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배워야 되는 행동입니다. 사명자는 한결같이 눈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된 백성 앞에 그 현실 앞에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에스라는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흘린 눈물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흘린 눈물조차도 메마른 감정이 됐다는 것. 하나님이 혼탁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울어라! 울어라! 이 말이에요. 울자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
이 땅의 교회와 정치사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통곡해라. 얼마나 이 시대는 잘못돼 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하면 없애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앞세워서 어떻게 하든 정치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또 다시 등장한 게 사학법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단초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눈물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왜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가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의 메마름과 그런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툼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아픔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명, 결국 눈물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백성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3절 하반절 보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에스라의 눈물이 백성을 움직이게 합니다. 저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방인 아내, 그 사이에 난 자식 다 결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엘리야, 우리는 능력의 종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 저는 가슴에 와 닿는 구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관계로.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자식이 죽습니다.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죽어있는 시체 자신의 몸을 포깁니다. 이건 시체, 거룩한 직분은 시체를 가까이 못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그 위에 몸을 포깁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도 목숨을 건 겁니다. 아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이 여인이 했던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말 한마디.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는 깨닫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회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야말로 교회는 땅의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회. 이런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위기 속에 더 아름답게 빛이 나고 복된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군성교회 후원회, 하나님께서 후원회를 더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그러한 후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군대 복음화에 함께하는 복된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